사랑받는 여자, 인정받는 여자의 조건. 이 책의 내용 중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잃었을 때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자신감을 잃고 자신이 존재까지도 의심스러워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격려다. 그로 인해 용기를 얻어 어려움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을 도와주어야 용기를 얻어 자신을 긍정하고 다시 자신감과 존엄을 가질 수 있을까?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자신이 못났다고 자책할 때 옆에서 덩달아 옛날에 저지른 실수까지 들먹이며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또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더라도 제3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원망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도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작지만 상대방이 한 어떤 일이 성공했다면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가 자신의 훌륭함을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당신 눈에는 상대방이 아주 훌륭하며 당신이 그를 숭배할 정도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속 깊이 아주 흐뭇함을 느끼고 당신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당신의 인생에 소중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재미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를 잠시 동안 고민에서 벗어나 진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이 서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더라도 당신은 상대방에 대해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을 무능하게 여겨서 자신감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늘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은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 또 실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때 경험 부족이나 주위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한 번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보통이다. 현실에 대해 그냥 만족하며 진취성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인생의 눈금자가 될 수도 있다. 그의 반려로서 그가 완전히 실망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릴 때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라.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